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PSP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상승장 전망하며 TP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기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엔터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머큐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이고 2,500을 감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뚫고 있지 못하지만 코스닥장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년 만에 이 코스닥장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주봉에서 일목균형표에서도 코스닥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 자, 이 시기가 이제 IMF 시기, 코스닥이 3천을 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자, 코스닥이 반란을 하고 있는데요. 25년 만에 저는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본다면 시황적으로는 뭐 미국 은행이 파산되고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만 차트를 추종한다면 추세 추종의 원칙이죠. 코스닥은 가고 있다. 특히 주봉에서 저는 저항대에 맞고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거기를 진입되면서 일목에서도 코스닥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분석을 계속해 봤는데요. 대형주들을 특히 삼성전자 코스피가 좀 막히면서 그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오는데요. 증시가 나쁠 것으로 본 공매도 세력들이 역대 최고로 주식을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듯 공매도 세력들이 판매한 것과 함께 또한 이제 외인 기관의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코스닥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요. 저는 2차전지도 이제 나쁘게 보지 않는다. 반도체 특히. 자, 하지만 이제 2차전지가 12시의 모습이라면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침 9시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다음 주도 주로 반도체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는 많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새로운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그런 좀 약간 차분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은행 리스크 가능성이 극히 좀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어떤 그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에 더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MC 이후도 FMC 회의도 끝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돈이 풀리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내지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권 이게 관련 뉴스는 영향권에는 계속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다림,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반응은 가봐야겠지만 지금은 차분한 움직임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보다는 뭐 지금 신고가를 잘 가고 있는 그런 앞서 말씀하셨던 2차전지, 로봇, 뭐 우주산업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대형주, 특히 이제 빅테크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은행권 이슈가 불거졌을 때 빅테크주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쳤죠. 뭐 이런 영향을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큰 대형주 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매수세를 또 유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연착륙이냐 어떻게 보면 경착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으로 어떤 시장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별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도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대 제가 반도체 장비주 중에 가장 저평가이면서 실적이 가장 크게 늘어나지만 상당히 저평가. 뭐 특히 뭐 1,800억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1,000억인 기업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명은 HPSP였죠.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그날 장한가를 갔습니다. 30% 장중에 갖고 종가 24%로 마감했지만 지금 그 상한가보다 더 높은 26,300원. 이제 금요일은 너무 장중에 또 23%가 급등하면서 종가는 좀 밀려서 마감해서 보합권으로 8%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코스닥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코스닥의 2차 전지 이후에 저는 올 것이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반도체 를 용인 클러스터도 육성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를 설비해서 크게 큰 돈을 벌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반도체 장비 설비 업체들은 무조건 설비를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겠죠. 거기에 좀 착안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요 HPSP 이후에 특히 전일 금요일 보면 미래 산업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다.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첫날 20% 30% 올랐다고 많이 못 샀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많이들 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상한가 한번 쳤던 종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편견을 버리자 말씀드리면서요. 절대 저평가 기업이고 자세한 설명 또 반도체 코스닥 큰 장이 온다. 이번 중후반기부터 코스닥 장이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 여기 오시는 분들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명승부사의 시황과 관심주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2차 전지 또 그 모멘텀이 있는 업종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방산주들도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누리와 고도화서 여러 가지 총괄 주간 제작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회사 하나 시스템도 이 영국의 어떤 그 안테나 업체들과의 수주나 이런 부분 지분 투자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